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기본권입니다. 사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래전에 시행했어야 할 일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무상교육을 통해 이 부담을 덜어준다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약 13만 원 인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으며 어려운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들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껏 해왔듯이 재정당국, 시도교육청 등과 차근차근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갈 것입니다.